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이 아닌 평생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신앙생활들을 하시고 계신지요? 이 룻은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해요. 그죠? 왜냐하면 신화 성경 안에 여성에 대한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또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이 룻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룻이 선택한 하나님, 오늘 타이틀이 룻이 선택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선택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계시는지요? 눈을 뜨면 매일 일상의 모든 그런 통상적으로 비슷비슷하지만은 아침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나나? 점심은 뭘 먹을까? 뭐라고 하는 이런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게는 이런 일상의 일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스쿨 다니면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학과를 정해야 되고 어느 직장에를 가야 되며 또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되어서는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한 또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을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가, 그 중심에 누구가 있는가, 어느 분이 있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내 삶을 가야 되는 그 주인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평생을 택한 그런 정의는 아니지만 룻이 가장 잘 선택하였던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생활과 룻이 자기의 일생이,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도 않는 더 이상의 그 이하의 인물이었지만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룻인데, 이 룻이 그 일생을 우리가 4장까지,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그 과정에서 그의 일생에 굉장한 중요한 대목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룻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던 중에 그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 가정이 여기 이 시집을 와서 살다가 보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또 시동생 돌아가시고 하는 남자가 전부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 가버린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할 때에 여기 보니까 붙쫓아서 어머니를 잡았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곳에 계시는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이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발목을 잡고 막 쫓아가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간 그의 인생을 오늘 저는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신앙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루시 이렇게 붙쫓아갈 정도로까지 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홀로 남았기 때문에 두 아를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적인 그런 생각으로 볼 때에 그렇지만은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까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나오미의 신앙과 또 오르바의 신앙과 또 루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가고 있지만 우린 다 달라요. 같은 지금 여기 안에 있지만은 다 우리 크리스찬이요. 그죠? 주님을 한 분으로 믿고 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고 가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미처럼 율법적으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섬겼는지 오르바처럼 대충 우리가 율법이나 이런 무율법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오르바를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에 따라야든 하지만은 그거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오르바의 신앙. 그러나 그 이방 여인으로서 결혼하여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가는 루스의 신앙. 그 신앙을 복음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나오미의 신앙에 통해서 나오미는 여기 보면은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죄책감에서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매를 맞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은 적 있으세요? 제가 100일 작정기도를 한 두 달 전에 끝나고 또 기도를 계속해야 되니 좀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말미를 얻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고 2024년서부터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를 쉬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일이 만나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태클을 걸고 너 기도하나니까 이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아마 이 나오미는 갖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일주일 내내 예배당을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화내요. 아, 잘하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은 우리는 어디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의 신앙에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외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니까 오르바이죠. 오르바의 신앙인 것이죠. 오르바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그러나 교회는 가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내가 봐서 즐거울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만족되어질 것 같은 보여지는 그 현실에
그 현실에 자기 몸을 싣고 가는 그런 오르바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오르바의 신앙이 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 세대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많은 것이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위에 뭐 5%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고는 하는 그 5%에 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전기 자동차 만든 분 이름이 뭐죠?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 그 사람 한번 두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이 사람처럼 가다가는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해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전혀 부러워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저가 어려서 공부할 때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유닉스로 돼갖고 여자도 남자, 남자도 여자, 여자 할 일이 남자하고 남자가 할 일이 여자를 하는데, 탁월하신 분들은 각자의 남자 할 일도 여자가 잘하고, 그죠? 여자 할 일도 남자가 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의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그래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서원을 해서, 민수기에 있죠? 그 말씀 맞나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일꾼이 된 우리들을 이렇게 제가 우리 여목사들을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제가 여목사이면서도 저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조금 제가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것은 바른 말이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을 회개하게 됐고, 또 우리 여목사들을 보는 눈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눈에 띄면 그것이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게로 안 오면은 좋은데 반드시 제게 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돌아가냐면, 그런 돌아서 왔을 때의 그 상대가 어느 날 내가 저 사람을 그 무시하고 멸시했었을 때에 그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그 대부분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그 가중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지. 우리에게는 수명이 있어요. 그죠? 길지 않은 수명이지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 다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아직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을 때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이제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까지 가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 삶이라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100세가 가까워지면은 120세 시대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죠? 많이 있지만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목적을 다 주셔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행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택하면서 가는 삶이 너무 어렵고 지겹고 힘들어요. 크리스찬이지만 힘들어요. 그죠? 쉽습니까? 지키기도 어렵고, 그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환난과 연단과 인내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안에는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신 소망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워진 그 소망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이 노력과 시련과 연단이 연속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의 99.9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풀무풀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합니까?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은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성과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오르마는 물질에 그러니까 쉬운 인생을 가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그 만문 돈의 신 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룻의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모든 여인들에게 로망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예수님 족보에도 올랐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잉태했지,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는데 부잣집이잖아요. 그죠? 부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그렇게 싫지 않는 그런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룻이 얼마나 환난과 시련과 인내를 감당하면서 그 소망이 거기까지 갔는지를 우리는 한번 이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룻기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결혼해서 들어갔을 때 그 집은 쿠션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모두 믿지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였던 이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로부터 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신앙 옛사람 우리 옛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식의 정체성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난 거기까지에는 이 갭이 있는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 룻이 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감사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귀한 그런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일생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룻의 신앙을 저는 복음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오미가 만난 신앙은 하나님은 율법의 신앙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요. 그러나 룻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힘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연륜이 얼마나 되셨는지 다 각자마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신앙에서 다시 한번 룻과 같이 복음적인 그런 예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우리의 그 결과를 볼 때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어떤 것을 우리로 만나게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죠. 물론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감지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두려움과 진노의 하나님을 섬긴 성도였더라면 룻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므 나오미를 붙쫓아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새로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님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룻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해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살아계신 것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도 대상을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인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나오미 오르바 룻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과 무율법의 신앙과 또한 복음적인 그 신앙의 형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도 곰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와 같은 새임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